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7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5라운드 1경기. 서울 부강약품과 충남 SG 골프의 대결입니다. 네, 우선 이 서울 부강약품의 최정 선수가 박진 선수를 꺾으면서 팀의 귀중한 1승을 먼저 올렸고요. 네, 이어서 펼쳐지는 한국입니다. 충남 SG 골프의 송혜령 선수와 서울 부강약품의 김미리 선수가 만나게 됐는데요. 네. 송혜령 선수가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죠. 내용 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이슬아 선수라든가 이런 강자들을 꺾으면서 자신감을 좀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 라운드에서 전승이 깨진 것은 이 SG 골프팀으로서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죠. 김미리 선수도 최근에 조금 아픈 패배가 있었는데요. 이 박태희 선수에게 반집을 치면서 또 이제 약간 뭐랄까요, 팀이 좀 그 당시에 패했고 본인도 약간 좀 침체가 되었고요. 네, 3라운드에서의 패배였죠. 네. 네, 김미리 선수는 2라운드와 3라운드에서 출전을 해서 2라운드에서는 경기 후반 건설팀의 권두리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3라운드에서는 이제 하늘 내린 팀의 박태희 선수에게 패배를 안았습니다. 지금 루이나이웨이 선수와 송롱우이 선수의 바둑이 굉장히 뭐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잠깐 이 쉬는 시간에 그 충남 SG 골프 팀에 가서 네. 그 저희는 이제 바둑을 보지 못했으니까 형세를 물어봤더니 지금 뭐 만만치 않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송롱우이 선수와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팀의 용병 선수로서 장고 대국에 출전해서. 대국을 치르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미리 선수는 지금 올 시즌 두 번밖에 출전하지 못했는데요. 김미리 선수와 문도원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고 송롱우이 선수가 용병 선수로서는 드물게 지금 다섯 번 연속 출전입니다. 네. 최정 선수 역시 다섯 번 연속 출전이고요. 네. 그만큼 송영우의 선수를 이 팀에서 좀 믿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네, 같아요. 네, 현재까지는 좀 주전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송영우 선수가 처음에는 약간 적응을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2연승 중입니다. 네, 기세 좋습니다. 하지만 루이나이웨이 선수도 3라운드와 4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역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시즌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팀 간의 이 실력 차가 크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좀 성적이 좋지 않은 팀이 분명히 있었고 부강약품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순조롭게 이제 1위를 차지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즌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그 과정 팀 간의 격차가 크지 않은 현 상황에서도 이번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많은 이 전문가들이 꼽은 우승 후보가 부강약품팀, 그리고 인제 하늘 내린, 그리고 SG 골프입니다. 근데 그렇게 강팀으로 분류가 되었던 지금 SG 골프팀, 그리고 인제 하늘 내린 모두 지금 1승 3패로 하위권에 처져 있다는 것은 이번 시즌이 얼마나 이 호락호락하지 않은지를 제대로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인제 하늘 내린 팀 하면은 지난 통합 라운드에서 이 3패 빅승부가 나오면서 승점을 얻질 못했거든요. 네,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었죠. 김다영 선수와 그리고 박태희 선수의 만남에서 3패 빅이 나왔는데요. 당시에 이 3패 빅은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7년째 바둑을 두고 있지만 3패 빅 무승부를 한 번도 나오질 않았고요. 아, 실전 대국이요? 네, 제 실전 대국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여자 바둑 리그에서도 최초였죠. 네. 정말 놀랐었죠, 모두가. 네, 3패 무승부는 프로 기전 전체 대국을 통틀어서 1년에 한 번 나올 확률이 더 적습니다. 그런 게 나왔으니까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 상대 팀인 여수 거북선 팀. 사실 저희가
세 판의 대국밖에 팀 대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한 판이 무승부되면은 팀 승부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여수 거북선 같은 경우에는 2대 0으로 앞선 채 마지막 대국에서 이제 3패비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네. 2승 1무로 결국 팀 승리는 가져갔습니다. 네, 여수 거북선 팀 올해에는 상위권에 랭크됐고요. 현재 3승 1패 개인 승수는 7승 그리고 빅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지금 송혜령 선수와 김미리 선수의 바둑이 참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포석은 약간 복고풍이거든요. 한 15년 전쯤에 이제 이창호 구단과 조은현 구단이 세계 무대를 누빌 때 그때 가장 많이 등장했던 포석들 중에 하나이고요. 네. 한 2000년쯤부터 한 2003, 4년까지는 이런 포석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앞서 이 루이나이웨이 선수의 바둑 그리고 최정 선수와 박지훈 선수의 바둑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최근에는 뭐 두 칸 높은 구침이라든가 이 알파고의 영향을 받은 포석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런 약간은 복고풍 포석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알파고 포석이 안 나오는 날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한 2003년쯤에 2003년 4년쯤에 최철환 구단이 이 이창호 구단의 아성을 무너뜨릴 때 그 당시에 최철환 구단이 흑번으로 늘 이 포석이었습니다. 소목 소목을 두고 상대가 걸쳐오면 이렇게 한 칸 협공을 많이 했었죠. 지금 한쪽 귀가 비어 있는데 서로 걸치고 협공하고 계속 이 귀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이제 특이점입니다. 김미리 선수가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미리 선수가 보면 좀 장고를 하는 유형의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송혜령 선수는 비교적 손이 빨리 나오면서 좀 기세가 좋은 선수이고요. 이 두 선수의 기풍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송혜령 선수가 좀 더 전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김미리 선수보다는요? 네. 네, 포석 선택을 해갑니다. 한 칸 낮은 협공을 했고요. 재밌는 것은 좌측에서 백이 걸쳤을 때에는 한 칸 높은 협공을 했고요. 이쪽으로 이제 백이 높게 걸치니까 이번에는 낮게 협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백이 이제 붙이게 된다면 과거에는 이렇게 젖히고 나가는 이런 정석이 줄을 잃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정석 본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 마지막 남은 큰 자리, 빈 귀를 백이 먼저 갈 수 있기 때문에 흑이 이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두 칸을 뛰거나 혹은 하나 젖히고 나서 이렇게 두 칸 뛰는 이런 선택이 무난합니다. 친다면 그냥 두 칸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게 축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날일자로 갔을 때 이때 축관계가 좀 있습니다. 흑이 받아준다면 역시 네, 실전은 그냥 두 칸을 뛰었고요. 네. 하나 젖히고 두 칸 뛰었을 때는 백이 날일자를 가서 흑이 받아줄 때 이제 여기를 치중 가는 것이 이것이 이창호 구단이 발견한 수이고 축관계입니다. 지금은 흑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축은 백이 유리하죠. 축이 불리할 경우에는 흑도 이쪽 젖힘보다는 그냥 두 칸 뛰는 수가 훨씬 많이 사용이 되고요. 축이 흑이 유리할 때에도 최근에는 이 수가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약간 변화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었을 때 참 어떻게 둬야 할지 막막하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두고 이렇게 한 칸을 뛰면 이게 가장 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명하네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백은 이쪽 다가서는 것과 이쪽 틀어 막는 것을 맛보기로 하죠. 흑이 들어온다면 이쪽을 두고 뛸 때 같이 뛰어나오면 이것은 백도 충분히 싸워볼 만합니다. 다음에 뭐 이런 곳에 젖혀서 백이 근거를 확보하는 곳이 안형이 풍부하기 때문에 백은 상당히 두터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정석이라면 치받고 한 칸을 뛸 때 네. 흙이 여기를 받고 여기를 둘 때 두 칸 벌리는 것까지가 정석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선택을 한다면 앞서 상황과 마찬가지로 남은 빈 귀, 가장 큰 자리를 백이 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석 선택은 지금은 백이 둘만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았던 그 형태대로 가도 김미리 선수가 이 수를 두고 혹은 여기까지 이렇게 지켜서 간명하게 후수를 뽑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겁니다. 백은 이 한 칸 뛰는 수 이외에 이렇게 한 칸 뛰는 수도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죠. 잠깐 뛰어서 밀어 올리면 이쪽을 젖혀서 이런 진행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의 배석에서는 별로 본 적이 없고요. 역시 이곳에 백의 빈 귀에 돌이 있을 때 그때 이런 식의 보석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약 2년 전인가요? 2, 3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한때는 뭐 이런 붙이는 수가 등장을 해서 바둑리그에서도 등장을 한 적이 있었죠. 한때 유행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진 건가요? 뭐 복잡하긴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곳을 두고 이쪽을 따내는 이 싸움이 되었을 때 흙이 좀 괜찮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송일영 선수가 오늘 대국은 초반 정석 선택부터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송혜령 선수 하면 왠지 좀 전투적이고 기세가 좋고 이런 이미지가 있지 이렇게 초반부터 신중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진 않는데요. 네. 고민 끝에 칠받아서 두어 가고요. 네. 네. 아, 일단 간명하게 받았습니다. 여기서 김미리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평범한 진행을 했을 때에는 흙이 약간 불만이거든요. 아, 일단 그곳은 두었고요. 백도 이제 여길 둘 텐데 이 장면에서 이곳을 둘지 안 둘지를 그럼 봐야겠습니다. 이곳을 둘지 아니면 이제 빈 귀를 향할지. 지금은 이제 백이 이런 곳으로 아, 오히려 그 수는 놀랍습니다. 쪽으로 선택할 줄은 몰랐는데요. 이러자 송혜령 선수는 숨도 안 쉬고 바로 우변 저어갔어요. 네, 역시 기세 좋은 송혜령 선수답고요. 이제 김미리 선수 생각은 여기를 두 칸을 벌리면 백이 하나 한 칸을 띄어두고 그다음에 이 빈기를 차지하는 것이 뭔가 좀 백이 발빠른 포석이 되어서 좀 좋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쪽을 붙였습니다. 빈기를 갈지 한번 생각을 해봤을 테고요. 빈 귀를 가지 않을 때는 저수는 일리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 그림은 백이 여기까지 한번 한 칸을 띄고 귀를 향해서 흙이 좀 불만이었고요. 김미리 선수는 지금 이곳 한 방 당한 것은 아프지만 백이 귀를 차지할 때 흙이 한번 걸쳤을 때 그때 만약 백이 귀로 받는다면 사실 앞서 백이 다가선 것이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만약 송혜령 선수가 그렇게 진행을 시킨다면 여기서는 붙이기보다는 이 협공을 할 확률이 높죠. 이렇게 된다면 그냥 서로 무난한 포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미리 선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둔다면 여기서는 걸치기보다는 이 한 점에 대해서 대역공을 가하고 나갈 때 이렇게 걸치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혜령 선수의 고민은 백이 이쪽으로 오면 흙이 이쪽을 다가서니까 백이 어떻게 이 귀를 차지할지 그런 고민은 좀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낮게 두자니 이번에는 흙이 위에서 눌러갔을 때 이거는 백의 입장에서 좀 별로죠. 이 위치가 너무 낮게 있습니다. 뭐 최소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전부 저 위에 치우쳐 있어서 이것은 좀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흙이 덮어 씌우고 이쪽으로 오면 침입하고 나서 두 칸 벌릴 여지가 생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송혜령 선수가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섯. 아, 화점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은 김미리 선수가 여기까지 선택한 수법들로 봐서는 이 협공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두더라도 뭐 흙이 충분히 둘 수 있는 한 판의 바둑이지만 이것은 왠지 앞서 백이 교환해 두었던 이수와 이수가 백이 참 기분 좋은 교환으로 가 있죠. 그리고 다음에 이쪽 부근을 나온다든지 했을 때 흙이 아직은 좀 얇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포석에 맞춘다면 역시 협공이 유력합니다. 지금도 씌어갑니까? 이수는 좀 뭐랄까요? 평화주의 선택이죠. 아, 갈라서는 수보다는 그래도 어깨짚는 수가 서로에게는 더 안정적인가요? 그렇죠. 여기를 두면 뭐 백이 한 칸 뛰거나 이쪽으로 나왔을 때 서로 상대의 도를 끊고 있는 자세가 되니까요. 실전에 김미리 선수의 선택이 서로 좀 안정적인 그런 선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의 처리가 끝이 난 이후에는 이제 남은 큰 자리 이곳을 누가 차지하는지가 참 중요해집니다. 흙이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죠. 이런 곳을 하나 걸쳐두고 이렇게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거의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김미리 선수가 이제 이 부근이 뭐 열다고 판단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 걸쳐두고 이쪽을 가는 것이 네, 눈에 확 들어오는 요점입니다. 네. 그냥 이곳을 가는 것은 백에게 이쪽을 당해서 약간 이 흙의 두터움을 못 살린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 걸쳐두는 것이 일리가 있고요. 네, 걸쳐두었습니다. 네, 거의 받아주겠죠? 뭐 반발한다는 의미에서는 지금 타이밍에 이쪽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 양걸침이 남아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이라면 백도 받고 이제 흙이 이곳을 지키는 것이 무난합니다. 하나, 둘. 네, 높게 두었네요. 어차피 이제 흙은 이쪽을 가겠죠. 좌성귀를 흙이 지키면은 백도 하변을 키워가는 그런 진행인가요? 이쪽을 둔 다음에 이제 송혜령 선수가 왜 한 칸을 높게 두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곳을 한 칸 높이 둘 때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 눈목자를 갈 때 날일자보다는 한 칸이 좀 더 형태가 안정적이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싸울 때 이 낮은 것보다 높이 있는 것이 두 점에 대한 압박감이 좋으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득이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쪽은 아닐 것 같아요. 분명 지금도 날짜보다는 한 칸이 득이지만 이쪽에 워낙 이제 흙의 단단한 형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투가 시작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흙의 두터운 진영에서 싸우는 만큼 김미리 선수가 불만은 없습니다. 네.
일단 김미리 선수가 이쪽을 받을 확률은 정말 높은데 지금도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둔다면 뭐 이런 자리를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백이 여기를 두는 것이 워낙 크거든요. 여기 이렇게 붙여서 살려 나오면 거기를 뛰어요. 김미리 선수는 앞서 말씀드린 이 눈목자가 굉장한 호점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는 백도 흑이 받지 않은 좌성기로 가나요? 네, 이쪽 가겠죠. 이쪽을 두고 붙인다면 이 진행은 흑이 좀 불만이죠. 지금 배석에서는 흑의 모양이 다 깨지면서 이 두 점이 오히려 곤마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흑이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둘, 셋, 그렇다면 넷, 다섯, 김미리 선수가 여섯, 여기를 틀어막고 일, 이렇게 두겠다는 여덟. 생각일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큰 자리 아닙니까? 두 선수는 외면하고 있지만 네. 제 포석 감각으로는 그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송일현 선수는 하변 나를자로 모양을 더 다져갑니다. 방금 전처럼 진행이 된다면 김미리 선수 생각은 이런 거였죠. 이쪽이 크긴 크지만 이렇게 처리가 되었을 때 이제 이 부분에 흙의 간격이 알맞고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나를자를 씌워서 계속 덮어간다면 중앙 바둑으로 이 바둑 한번 짜보겠다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송혜령 선수가 이쪽을 두었으니까 이 한 칸 교환은 악수는 아니죠. 지금 이쪽을 받으면 무난합니다. 그런데 김미리 선수의 시선은 그쪽을 향하고 있지는 않네요. 지금 하변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김미리 선수도 초읽기 시작이 됐습니다. 시선은 뭐 이런 곳인데요. 굉장히 낮은 하변 쪽이거든요. 네. 더 바짝 네. 다가섰습니다. 정말 강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술 보니까 또 송혜령 선수 특유의 표정이 나왔어요. 그렇게까지 뭐 이런 표정인데요. 살짝 다가섰기 때문에 송일영 선수도 뭔가 공격을 해보곤 싶습니다. 30초. 하나, 김미리 선수가 이제 이렇게 둘, 나오는 싸움이 셋.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거고요. 이 바둑은 뭐 예측이 안 되네요. 서로 갈 길을 가는데요. 네. 지금 송일영 선수의 선택도 정말 호전적인 선택이죠. 여기서 오히려 이 흑 두 점을 지금 공격 대상으로 보고 지금 가르고 나간 것인데. 네.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공격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일단 이렇게 된다면 이 백 한 점을 움직였을 때 이 백돌과 연결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흑돌이 이렇게 바짝 두텁게 다가서 있는 만큼 되게 좋은 싸움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30초. 하나. 네. 김미리 선수가 이렇게 계속 모양을 잡고 나온다면 일단 이곳에서의 형태는 흑이 배석이 좋아요. 애초에 백이 갔던 이런 날자가 조금 엷은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번 나왔습니다. 네, 한 번 사용을 하고요. 지금은 한 칸 뛸지 늘지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이죠. 지금
젖히는 건 안 될까요? 네, 젖히는 건 이쪽 끊어서 좋은 핵마법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30초 하나. 근데 지금 젖혀옵니까? 김미리 선수의 이수, 송혜령 선수의 이수, 거기에 맞서는 김미리 선수의 이수. 지금 세 번 연속 최강 수법만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붓고 튀기는 결전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벼르고 나온 것 같네요. 30초. 하나, 둘, 셋. 아, 그냥 받아줍니까? 이렇게 된다면 그래도 김미리 선수도 자세가 나쁘진 않죠. 끊었다면 어려운 싸움이었을까요? 네, 끊었다면 좀 서로 복잡한 싸움으로 갈 수 있었는데 웬만하면 송혜령 선수도 기세에서 밀리지 않지만 지금은 참아두었습니다. 지금은 30초. 저곳에서 백이 안정적으로 또 두텁게 타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백돌이 이곳의 공방에 따라서 굉장히 얇은 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이 흑돌을 압박하는 자세가 될 수도 있고 이쪽의 뒷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주도권 싸움이 참 치열하고요. 김미리 선수가 지금 중앙 쪽을 늘지 않고 이쪽을 눌러 막았죠. 일단은 뭔가 흑의 근거를 잡으면서 백돌의 뭔가 근거를 빼앗는 30초. 그런 요소로 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넷, 다섯. 그래 자꾸 이쪽으로 이제 백돌이 가다 보면 틀어막으면 이어서 이제 백이 여기를 움직였을 때 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지금 하나, 여기를 안 막으면 셋, 넷, 늘었을 다섯, 때 이쪽에 들여다보는 게 있어서 형태가 여섯, 워낙 여덟, 그게 좀 무너지죠. 그래도 이어서 봤나요? 네. 여기를 늘면 이쪽을 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싸움이 됐을 때는 어떤 대비책이 있을지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붙여서 다시 변신을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가 있고요. 송혜령 선수도 그것이 싫다면 이제 이쪽으로 호구쳐야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의 진행이 여섯, 되겠죠. 일곱. 아, 호구쳤습니다. 송혜령 선수와 김미리 선수 두 선수 초반부터 강수를 두어가고 있는데요. 이 대국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5라운드 1경기 서울 부광약품과 충남 SG골프의 삼국 속기 대국입니다. 송혜령 선수와 김미리 선수의 대국. 네, 두 선수가 지금 몇 번이고 정말 선택할 수 있는 최강수로 지금 판을 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초반부터 강수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두 선수 프로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김미리 선수는 1승 1패, 송혜령 선수는 3승 1패를 기록 30초. 중이고요. 네, 지금 김미리 선수는 두 번 빠지고 두 번 출전을 했죠. 이번이 세 번째 출전이고요. 송혜령 선수는 정경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여자 바둑리그에서는 송혜령 선수 7승 5패를 기록했고 김미리 선수는 2승 8패 기록을 했습니다. 이 김미리 선수가 여자 바둑리그에서 이제는 뭐 후배들이 한참 더 많은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과거에 김미리 선수가 이 남녀 통합 바둑리그에서 박정환 선수를 꺾은 그런 뭔가 잔다르크라는 별명이 붙었던 그 당시의 이미지에 비해서는 사실 속기 성적이 그다지 좋지는 못합니다. 네. 2015 시즌도 그랬고 2016 시즌도 그랬는데 이번 시즌은 최근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제가 엿볼 수가 있었고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송혜령 선수가 좌성기 움직여 갔네요. 네.
쪽을 끼웠어요. 거기에 김미리 선수는 최강수로 응수를 합니다. 네. 오늘 이 바둑에서 지금 아, 저 수는 강수입니다라는 말을 제가 몇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두 선수가 계속 강수만 줍니다. 두 선수는 여자 랭킹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송혜령 선수가 여자 랭킹 11위이고요. 김미리 선수가 20위인데요. 김미리 선수가 체감으로는 20위보다는 한참 높은데 최근에 이렇게 여자 바둑리그에서 좀 부진한 성적이 랭킹의 하락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두 선수 오늘은 첫 대결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초반부터 강수 많이 나오고 있죠. 네. 30초 하나. 두 선수 둘, 모두 현재 셋, 여자 국가대표팀 넷, 소속입니다. 여섯, 일곱. 쪽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곳을 이으면 백이 여기를 뚫고 나오는 것이 조금 싫었다는 뜻이죠. 흑이 이쪽을 받을 때 백이 여기를 꽉 이어서 흑이 두 점은 제압을 하지만 이 한 점이 기분 좋게 백이 제압할 수 있어서 이것은 애초에 흑 진영이었던 것만큼 김미리 선수가 조금 불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반발을 했고요. 이제 송혜령 선수가 여기를 단수치고 단수쳐 간다면 귀 쪽은 초토화되었죠. 근데 이제 귀를 포기하고 중앙의 백도를 공격하자는 거의 뭐 올인 작전입니다. 네. 이 작전이 성공하기만 하면 뭐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살을 내어주고 뼈를 깎는 그런 아주 공격적인 작전입니다. 30초 하나 둘. 네, 그 작전으로 가네요. 네, 그래서 뭐 백도 단수를 치겠죠. 이곳에 단수를 하나 굴복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상당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흑이 이렇게 단수 치는 교환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어야 백이 이곳을 갔을 때 이 가치가 더 커지죠. 그럼 이제 백이 두칸 벌림과 이쪽이 맛보기로 좀 쉽게 살아있는 형태인데요. 그곳에 단수를 교환시키지 못한다면 둘, 백의 입장에서 약간 아쉬움이 넷, 있습니다. 네, 다섯, 여섯, 단수 쳤을 때 일곱, 패로 버티는 여섯, 일은 없을까요? 아홉, 이제 당장의 패감이 좀 없죠. 이렇게 된다면 흑이 여기서 이제 두 번 두는 상황인데요. 네. 흑이 두 번을 둬도 이 패는 너무 엄청납니다. 이렇게 된다면 불과 몇 수 전에 흑이 아주 두텁게 귀의 주인이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완전히 판세가 달라져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냥 잡았습니까? 이건 약간 의외입니다. 지금 단수를 안 제 생각에는 여기를 단수 치면 김미리 선수가 그냥 받지 않고 여기를 밀어갈 것을 좀 염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귀에서는 뭐 상당한 득을 볼 수가 있지만 이 중앙 쪽으로 흑이 힘차게 돌이 뻗어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그쪽을 포기를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되면 김미리 선수도 돌 모양은 훨씬 수월하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그 자리도 이제 기분 좋은 선수가 되고요. 이런 진행이라면은 흑이 단수를 맞았던 것보다 많은 걸 내주진 않은 거죠? 네,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만회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귀 쪽에서 상당히 당한 것만은 분명한데요. 좌변 쪽의 백 형태가 굉장히 엷은 형태니까 이 바둑은 뭐 아직은 서로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하나, 판단하고 있을 둘, 겁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역시 김미리 선수가 굉장히 두터운 것을 좋아하는 선수답게 실리로는 약간씩 내어주고 있지만 판을 두텁게 짜나가고 있고요. 그것은 역시 송혜령 선수의 이 중반 강한 전투력을 조금은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이쪽 저쪽이 전부 정리가 되지 않아서 두고 싶은 곳이 서로 상당히 많네요. 하병도 얼른 두고 싶은데요. 뭐 이런 자리를 이제 미끄러져 들어간다든지 해서 치중 간다든지 이 백도를 공격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흑의 입장에서 눈에 들어오는 자리이고요. 지금 이수도 김미리 선수다운 그런 행마인데 보통이라면 흑이 이렇게 단단하면 한 발이라도 더 나가죠. 어차피 두 칸을 띄웠다고 해서 당장 갈라지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단단함에도 계속 단단함으로 이렇게 응수를 하는 것이 김미리 선수 바둑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두텁게 모양을 정리해 두면 다음에 이 백도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통렬한 공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송혜령 선수는 굉장히 실리적이네요. 지금 이쪽을 두었죠. 중앙의 안위는 뭐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교환만 놓고 보면 중앙 쪽으로는 굉장히 악수이지 않습니까? 중앙 쪽에 백돌이 좀 더 약해진 의미가 있는데 뭐 그 정도로는 쉽게 공격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백의 안형을 무너뜨리면서 그 응수도 물어보는데요. 네. 드디어 공격의 나팔을 불고 있고 아무래도 이 확정된 실리 면에서는 좌상계에서의 피해가 있는 만큼 김민희 선수가 좀 뒤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두텀 쪽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수도 비슷한 맥락이죠. 일단 백돌에 대한 공격입니다. 백은 넓은 곳이 두 군데나 있어서 빨리 안정을 좀 취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백은 좌기 쪽에 안정을 취하는 것이 급선무죠. 여기를 한 번 더 이제 흙이 두 개 된다면 이런 자리를 뛴다든지 했을 때 이제 끊어지는 것도 있고 이쪽 막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두더라도 지금 귀에서는 사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약점을 지키면서 바깥쪽 탈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송혜령 선수가 이쪽 부근에 백돌의 안정을 좀 꾀해야 되는 상황이고 모양으로 보면 이 자리가 급소입니다. 젖힐 때 이쪽으로 30초. 호구치는 것이 하나, 듣기 때문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런 식으로 일곱, 모양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덟, 아홉. 그쪽을 뒀어요. 두고 나서도 갸우뚱하는 표정을 짓는데요. 표정은 그랬지만 지금 저수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바깥쪽으로 모양 나쁘게 나갈 바에는 안쪽으로 두는 것이 더 좋아 보이네요. 네, 두어지고 보니까 이 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보다 더 좁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곳을 나와 끊는 것은 여기를 이었을 때 이렇게 잡는 것과 이쪽 잡는 것이 맞보기죠. 30초. 그리고 하나, 흙이 아까처럼 둘, 바깥쪽으로 둔다면 셋, 이것은 넷, 찝고 다섯, 이어서 여섯. 맛보기로 쉽게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미끄러져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송혜령 선수가 안쪽에서 좀 근거를 잡아가는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 김미리 선수도 이 날일자는 굉장히 냉정침착하죠. 네, 이 수는 좋은 응수이고요. 두 선수 모두 공격과 수비에서 좋은 발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송혜령 선수가 지금 이쪽을 한 칸 뛰는 발상을 시작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서 뒤로 두기에는 뭔가 모양이 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다고 끊고 늘어서 싸우기에는 하나 단수치고 이제 이쪽 귀를 한 칸 뛰면 이 흑돌과 이 백돌이 없었기 때문에 이쪽을 뛰는 순간 백은 근거가 없죠. 네. 중앙에 이 흑돌을 잡기에는 뭐 이런 것이 다 선수라서 네. 이 싸움은 백이 좀 무리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 이쪽을 통해서 뭔가 이 부분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면 넷, 그때에는 흑이 젖힐 다섯, 수가 없으니까 여섯,
훨씬 모양이 좀 자세가 좋다고 봤던 거죠. 그럼 지금 흙은 늘어서 받는 것이 최선인가요? 지금 이렇게 두기에는 흙도 좀 불안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그림대로 갈 수도 있고 백이 중간에 이런 자리를 치받아도 거의 선수성이기 때문에 그 순간 이쪽에 나와 끊는 것이 없다면 호구치고 아까처럼 싸웠을 때 흙이 곤란하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지금 표정이 형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인데요. 네. 지금 이제 여기 흙이 느는 것이 선수여서 이렇게 찌르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찝었습니다. 그런데 홍혜령 선수는 이 자세가 백이 뭐 그다지 좋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김미리 선수의 공격이 좀 성공적인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제 생각에는 돌이켜보면 애초에 송혜령 선수의 이곳 침입 작전은 좀 심했던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뭐 서로 기세 충돌도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은 약간 김일희 선수가 두기 편한 흐름입니다. 네, 우선은 좌기 쪽 백돌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딱 이렇게만 해두고 송혜령 선수가 손을 빼네요. 네. 그 자리가 너무나도 놓칠 수 없는 호점이라는 판단이죠. 이어두는 교환을 해두면은 뛰어나가기가 어렵나요? 여기를 이어두면 이쪽 찌르는 것이 있어서 앞서 보여드린 그림이 이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길 둘 수는 없죠. 찌름 당하니까. 그럼 여길 두면 여길 두고. 지금은 백한점을 살리는 것보다는 중앙이 더 호점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둘, 셋, 넷. 김민희 선수도 침착하게 받아주었습니다. 네. 네, 일국 장고대국이 한창인데요. 네, 지금 이바둑은 당장 봐서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얽히고 설켰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흑돌과 이 백돌의 수상전이거든요. 이 쭉 연결된 전체 백돌과 이 흑돌이 양쪽 모두 지금 못 살아있죠. 그 돌들의 수상전 형태입니다. 한눈에 봐서는 루이 나이웨이 선수가 좀 위기로 보이는데요. 아, 백의 수가 더 적나요? 지금 이쪽을 내려서는 정도로 네. 수상전 가는 것은 다섯, 수가 부족하고요. 네, 뭐 저런 식으로 여섯. 해서 이렇게 백은 가야 합니다. 따내면 쪽을 틀어막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여기를 끊었을 때에도 이쪽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럼 흙이 이렇게 받으면 한 점을 잡으면서 수상전이 되니까 매우 복잡합니다. 맞죠. 확실한 것은 지금 하나, 이쪽에서 둘, 어느 한쪽이 하나, 잡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셋, 수상전 쪽으로 가고 있기 넷, 때문에 다섯, 거의 승부가 다섯, 나겠습니다. 일곱. 송혜령 선수와 김미리 선수의 바둑은 일단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송혜령 선수가 이쪽을 김미리 선수가 받으니까 여기를 이어서 이번에는 모양을 정리를 해두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애초에 교환해 두었던 이수가 의미가 생겼죠. 흑에게 이 자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자 김미리 선수도 둘, 이쪽을 전체를 끊어가면서 넷, 다섯, 중앙 쪽 여섯, 백돌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백돌을 30초, 지금 양동 작전을 하나, 둘, 걸어가고 셋, 있습니다. 네. 넷,
역시 급한 건 잠고 대국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송혜령 선수와 김미리 선수의 바둑은 당장 몇 수 안에 승부가 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바둑은 앞으로 한 20수 뒤 정도면 어느 한 선수가 돌을 거둘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앞서 제가 언뜻 보았을 때는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좀 형세가 괜찮아 보였는데 지금은 아예 서로 복잡한 수상전입니다. 한번 흑이 한 수를 늦추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죠. 네. 6, 7, 이쪽을 늦추면 지금 이 교환은 뭐 흑이 악수 같지는 않고요. 5, 지금 여기를 흑이 둔다고 보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먹여쳐서 네, 여길 두고 서로 수를 조여보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유가무가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곳은 백이 둘 수밖에 없습니다. 좀 따낼 때. 지금 백이 한 수 부족이죠? 아, 늦춰서 받아도요? 네, 지금 실전도 늦춰서 받았고요. 하나, 이렇게 된다면 잇고 단수. 지금 여기 이곳에 한 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딱 흑이 한 수 빠릅니다. 지금 송롱이 선수가 자신이 한 수 빠르다는 판단으로 그곳을 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그런데 지금 송롱우 선수가 이곳 교환을 하질 않았잖아요. 네. 이 교환이 없죠. 이곳 교환이 없는 것은 약간 변수가 하나, 될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 가는 의미가 큰가요? 이제 여기를 밀고 들어갔을 때 아까 형태를 보시죠.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다면 백이 먼저 뒀을 때 백이 여기를 두고 흑이 두고 이으면 이쪽을 메워서 제 백이 이쪽 공백 다 찬 상황에서 백이 이렇게 단수 치면서 수를 조이로 들어가죠. 그렇죠. 지금 그곳이 급소인데요. 송롱이 선수가 그곳을 막을 시간이 없었나요? 30초 하나. 여기를 백이 두는 것이 지금 한 수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그냥 백이 둔다고 보면 됩니다. 유가무가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따내는 순간 결국은 백이 여기를 들어와야 돼요. 그럼 쉽게 이제 수를 메워 들어가면 이것이 되고 이쪽을 두고 패가 되나요? 네, 지금 패가 됐죠. 마지막 30초. 흡연은 막혀 있는 거죠? 셋. 네, 그렇죠. 네. 다섯. 여섯.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네. 여덟. 이렇게 되면 패가 되는데요. 루이 선수가 여기를 젖힌 것은 지금 집으로도 조금이라도 더 득을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가 늘어나진 않았지만 어차피 흙이 조여 붙이면서 패가 되니까 이쪽으로 한 네 집 정도 득을 받죠. 맞지만 그러고 나서 결국 이 패는 백이 선패가 될 것 같아요. 30초. 네, 재밌습니다. 둘, 수상전이 딱 패네요. 다섯, 보통 이렇게 수가 서로 많을 때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단패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보통 늘어진 패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제 패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를 하나하나 조여보죠. 여기를 두고 메우고 다 메우면서 들어갑니다. 마지막 하나. 흙이 이제 둘, 바깥쪽에서 먼저 메우고요. 지금 이쪽을 두었는데 지금 팩감 공작입니다. 하나, 둘, 셋. 이쪽은 이렇게 단수 쳐져 있죠. 지금 여기서 이제 흙이 있게 되는 거죠. 이었을 때 백이 여기를 따내고 나서 이렇게 뒤로 있는다면 백이 한 수 부족이기 때문에 백도 지금 수를 늦출 수는 없어요. 이렇게 두게 되고 지금 여기를 메울 때 네. 백이 지금 맞아요. 먼저 따내는 패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이 패는 워낙 크기 때문에 흙이 어떤 패감을 사용하더라도 백은 해소할 수밖에 없고 이제 송롱우이 선수가 두 번을 연타해서 이 흙이 다 잡힌 것 이상의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지금 패 공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좌측을 먼저 건드리면서 패감 공작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여기를 이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수죠. 당연히 이제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쪽을 이었다면 여기를 하나 젖혀두고 나서 송롱웨이 선수가 아까처럼 다 메워서 패를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연타를 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연타라면 귀는 거의 잡혀있고 이 전체 백돌도 상당히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지금 승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장고대구 크름이 다시 그 결과를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이제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이쪽을 받았기 때문에 단패는 한 수 늘어진 패로 상황이 변했습니다. 웬만큼 연타를 잘하지 못하고서는 이바둑은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하나, 거의 잡았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만약 마지막. 승리를 거둔다면 서울 부광약품과 충남 SG골프 이 두 팀은 1대1 상황에서 송혜령 선수와 김미리 선수의 바둑이 승부판이 되죠. 네. 송혜령 선수, 김미리 선수 판도 흐름이 좀 변화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중앙 쪽에 김미리 선수가 강하게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고요. 흐름은 김미리 선수가 약간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네, 지금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이쪽을 늘었습니다. 여차하면 송롱웨이 선수는 이 흑돌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돌을 압박해서 잡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패감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이런 자리는 한번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30초. 지금은 하나, 백이 한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셋, 백이 한 수 네. 여유가 있는 패입니다. 김미리 선수도 참 지금 호되게 공격을 가고 있죠. 둘, 셋, 넷. 송롱웨이 선수 글쎄요. 지금은 우변 쪽도 한 수 늘어진 패가 되기 때문에 네. 패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가 좀 어렵습니다. 패 공방에서 이 정도는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될지 한번 대략적으로 세워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마지막 하나. 네, 루이나이웨이 선수는 지금 이쪽은 웬만하면 그냥 포기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는 저도 크기가 감당이 되나요? 이쪽의 흑돌이 워낙 크니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 백집이 한 82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흑은 한 75 정도 날까요? 네, 역시 이 흑 모양이 워낙 큽니다. 지금은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그냥 눈 딱 감고 회소를 해도 네. 네, 네. 여유 있게 백이 이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곱, 둘, 셋. 네, 회소를 해서 안 해요. 이쪽이 단수였죠. 네, 저렇게 해소를 하면 지금은 확실히 백이 이겼습니다. 네, 초읽기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가는 루이나이웨이 선수입니다. 송영호의 선수는 좌성귀 쪽을 접수하게 되고요. 하나, 둘. 네, 지금은
뭐 사실 이런 엄청난 바꿔치기가 일어난 것 치고는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요. 확실히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이겼습니다. 네, 75-82 여전한 거죠? 네, 거기서 이제 흑집이 약간 더 이제 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좋은 자세로 잡긴 했는데요. 하나, 승부를 뒤바꿀 정도 차이는 전혀 아니죠. 네, 결국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고 봤을 때 30초. 1승 1패이죠. 네, 승부는 3, 마지막 송혜령 선수와 김미리 선수의 대국으로 가려지게 6, 되겠습니다. 7, 이제는 8, 삼국 속계 대국의 흐름이 더 긴박한 것 같은데요. 끝나진 않았지만 사실상 이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고 보면요. 네. 1승 1패입니다. 두 팀 역시 강팀답게 아주 팽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국 송혜령 선수와 김미리 선수의 하나, 대국이 둘, 점점 셋, 두 팀의 승부판이 될 가능성이 다섯, 높아지고 여섯, 있습니다. 일곱, 여덟. 송혜령 선수가 여기를 날일자를 가고 김미리 선수가 이쪽을 건너붙여서 끊으니까 이쪽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김미리 선수가 여기를 꽉 이었죠. 이런 꽉 있는 수는 사실 능동적이거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약간 부족함이 있는 수이기도 합니다만 김미리 선수는 지금 이 전체 백돌이 아직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 백돌을 강하게 압박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배 균형에 있어서는 송혜령 선수 쪽이 약간 우세하고요. 넷, 김미리 선수는 아직 못 살아있는 이쪽의 백돌과 이 좌변에서 중앙으로 뻗어나온 백돌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백돌은 잡힐 돌은 아니에요. 이쪽에도 약간의 그 백에 눈 모양이 있고 지금 이곳에 빠져나오는 순간 하나, 둘, 셋, 넷, 뭐 백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죠. 탄력이 많은 돌이네요. 네, 단지 이제 김미리 선수는 이 백돌만 이 일직선 공격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못 살아있는 이곳에 백돌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본다면 백도 꽤 떨리는 진행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쪽의 백의 모양이 눈 모양은 하나밖에 없어요. 귀에서의 한 집인가요? 네, 지금 후수 한 집이거든요. 둘, 그래서 셋. 이 중앙 쪽에 한 집이 난다고 해도 네. 예를 든다면 이쪽에 공격을 통해서 흙 모양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된다면 백이 먼저 두더라도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 패종도 나겠네요. 패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형태가 조금 절묘합니다. 백이 여기를 두면 급소는 2의 1 자리밖에 없죠. 백이 여기를 두면 쉽게 사니까요. 그럼 이쪽을 둘 때 이곳을 마지막. 두고 하나 여기를 붙여둡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앙에서 한 집을 낸다면 다음에 이쪽을 찌르고 끊었을 때 아래쪽을 넘어가면서 패가 됩니다. 백이 그냥 잡히는 형태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패가 나는 것만 해도 송혜령 선수에게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쪽이 두텁게 갈라지는 것은 송혜령 선수 입장에서도 좀 피해야 되고요. 아, 네. 김미리 선수는 지금 이쪽 부근을 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5, 6, 7, 8. 네, 송혜령 선수의 실리, 김미리 선수의 노림수가 삼국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국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